안녕하세요.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. 오늘은 자 이렇게 보시면 좀 쨍하게 꽃을 포인트를 줘서 반지를 만들어도 이쁜 것 같고요. 여러 개 꽃을 쭉 만들어서 반지를 만드는 것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꽃 만들기인데요. 생각보다 꽃 만들기가 영상이나 다른 뭐 사진을 보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해 보았습니다. 이렇게 휴지심을 잘라서 조금 더 쉽게 꽃반지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가 딱 하나 이제 꽃반지에 이 심이 될 노란색 역할을 하게 될 이 까만색 심을 하나 색칠을 해 두었고요. 나머지는 그냥 꽃잎이 될 비지입니다. 제일 처음 1단계입니다. 실을 준비해 주신 다음에 꽃잎이 될 비즈 4개를 준비해 주세요. 실에다가 비즈 4개를 꽂아줍니다. 자, 이렇게 비즈 4개가 관통이 되었으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꽃의 중심이 될 포인트 색상을 꽂아줍니다. 그러면 총 5개가 꽂혔죠? 그럼 이 실을 제일 처음 꽂았던 이 친구에게 관통을 시켜줄 건데요. 방향이 중요합니다. 이렇게 관통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통을 시켜주셔야 돼요. 2번에서 1번 사이 이쪽으로 통과를 시켜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잡히게 됩니다. 그 다음에 꽃잎이 될 비즈를 또 꽂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4번 비즈와 가운데 심이 되는 부분 사이로 선을 이렇게 쭉 관통시켜 주시면 꽃반지 만들기의 꽃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. 그럼 이제 실제 비즈를 이용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. 꽃잎이 될 빨간 비즈 4개를 먼저 끼워줍니다. 자, 4개를 끼워주신 다음에 가운데 중앙이 될 비즈 노란색을 꽂아줍니다. 그럼 이렇게 꽂아진 게 보이시죠? 그랬으면 이 선을 제일 먼저 꼽았던 빨간 비즈의 밑으로 꽂아주도록 할게요. 방향을 잘 봐주세요. 여기로 이렇게 꽂는 거예요. 이렇게가 아니라. 자, 이렇게 관통시켜주면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. 그러면 그 관통시켜준 줄에다가 나머지 비즈 두 개를 꽂아주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두 개를 관통시키셨으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이 두 친구를 가지고 이 가운데 노란 비즈를 감싸주신다는 느낌으로 4번 비즈 쪽으로 해서 아래에서 위로 통과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. 꽃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짠! 오늘은 이렇게 꽃 만드는 법을 알려드려 보았는데요. 한번 좀 연습을 해보시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 꽃 만들기를 활용한 다양한 반지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